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약 선생입니다. 저한테 오늘 부여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3, 고2 2등급 수준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먼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빠른 의사결정. 자, 빠른 의사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줄. 자, 우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exception sluggish.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것들이 위험상황에서, emergency situations,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split second decisions.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자, 뒤에 다시 한번 이 문법 부분 체크하면 딱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위급상황에서 우리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일단 쭉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에서 보면요. It is however 보이죠? However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좀 얘기가 좀 바뀌는 부분인데요. 이런 빠른 의사결정의 과연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는 누구냐?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딱 세 개만 합니다. New, old, or to.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새로운 어떤 인간의 반응의 메커니즘인지 아니면 오래된 instinct, 본능인지 아니면 그 두 개를 같이 합쳤는지. 자,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실한데요. 그 먼저 2번부터 보면은 자, A, B, N, C 약간 나왔었는데 이준현 선생님 할 때 나왔었는데 병렬 구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병렬 구조 문제는 A, B, N, C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A, B, or C인데요. 자, 의미상으로 봤을 때 A, B, or C, A 또는 B 또는 아니면 C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일단은 이랬을 때 강조 구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랬을 때 강조 구문에 for this reason이라는 지금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다고요? 자, 인간이 어떤 빠르고 극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을 자 개발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랬을 때 강조 구문에 모든 문장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런 for this reason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었을 때 뒤에 that을 y로 바꿀 수 있는지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에 일단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건지 뭐 이제 고3, 고2 등급 정도 다 알긴 하겠지만 3등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 같은 얘기했을 때 이랬을하고 that 사이에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he likes an apple. 그녀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때 이 that 대신에 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자 y를 that 대신에 y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y 대신에 that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병렬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A, B, and C.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or C. 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세 거냐, 오래된 거냐, 아니면 두 개 중에 합산이냐 봤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and가 아니라 네, or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응용법 가겠습니다. 그 2번. 자, 요거는 얍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특이한데 얍섬이라는 곳에 자 화폐 제도에 대해서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이라는 지금 화폐가 나왔습니다. 이 얍섬이라는 곳을 잠깐 배경을 보면요. 1800년대까지 현대 어떤 문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그곳에서는 그 자신의 어떤 재정 시스템, 화폐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3번의 문법 포인트에서는 should have로 되어 있습니다. 자, should have라는 것이 과연 그 문맥과 맞는 건지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에 보니까 자, 얍섬은 굉장히 advanced, 진보되어 있고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돈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Rye라고 하는 화폐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What is interesting? 그분이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라이라고 하는 화폐가 바다에 빠졌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사건이 돌의 어떤 가치를 바뀌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소유자의 소유권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는 근데 약간 좀 다르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따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 3번 보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했을 때는 자, should은 해본데 원래 should 해보면요. 자, 이강 선생님, should 해보면 해석 어떻게 됩니까? should 해보면. 네네. 가져야 한다. 예? 가져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되겠죠. 현재로. 그렇죠. shoul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오면 이제 현재로 주로 해석을 많이 시키는데요. 자, 여기서는 근데 그러면 they shouldn't have가 과연 현재로 나타나는 건지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이제 그 이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자신의 어떤 화폐 시스템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 여기 보면 뒷부분에 they were not modernized 나왔으니까 아, 그들이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어떤 화폐 시스템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뒷부분이 여기가 과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일단은 과거 부분이고요. 그래서 shouldn't have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 shouldn't have pp를 이용해가지고 have, had로 바꾸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김 선생님, should have pp가 무슨 뜻이었죠? 원래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의미가. 그렇죠. 뭐뭐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유감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뭐뭐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유감이라는 뜻이 아니고 약한 추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hould는 pp,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2등급 정도 되면 이제 좀 알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hould의 pp가 너희가 알고 있는 자, 뭐뭐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유감이다. 이런 약 어떤 유감의 뜻을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약한 추측, 약추 쓰는데요. 아, 그랬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들 자신의 어떤 화폐 시스템을 가지지 아마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 약한 추측 쪽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주제가 병렬 구조, 특히 상관접속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도 똑같습니다. 상관접속사.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 이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화까지 같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난 접속사인데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안에, 또 동일한 문법 성분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도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 있는 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자, 물에 빠진 사건이죠. 물에 빠진 사건이 그 돌의 가치를 바꾸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의 어떤 소유자의 소유자의 어떤 소유권이 그 돌의 가치를 바꾸지 않았다. 좀 이상하죠? 사실 여기서 이더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문법성분을 본다고 그러면은 뒷부분 the incident didn't change the bell storm 여기까지 끊고 여기 전체가 지금 생각되는 걸 봐가지고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뜻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를 지금 문법성을 똑같이 본다면 만약 우리 지금 해석하는 분 본다면 이 물에 빠진 사건이 그 돌의 가치를 바꾸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의 오너 그 돌의 소유자의 소유권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지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 어디다 가겠습니까? didn't change 다음에 이더. 그죠? 이더를 지금 더 밸류와 더 체인지 사이에다가 넣는 게 맞지 않는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이더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the incident 요거를 자 change 다음으로 이더 이런 식의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it is 다음에 자, 강조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 this reason 나오는데, for this reason.
다음에 나오는 y는 자 death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병렬 구조에 관한된 문제인데요. 자, 세 개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기 때문에 보면은 중간에 and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old, new, 그 다음에 and creative 나왔죠? and creative and를 or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should app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만 또 알고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좀 같이 체크를 하고요. should have를 should는 have had로 약한 추측이면서 그냥 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자 이더의 자리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더 같은 경우에는 강조되는 서로 관련되는 그 부분들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같은 부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change 다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다음에 이더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랑 빈도 체크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난이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좀 헷갈리시는데 후라든지 뭐 그 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저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체크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3.5고요. 자, 빈도는 3 정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병렬 구조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4 보고요. 잠깐만요. 빈도 4고요. 난이도 문제는 자, 요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충분히 학생들 2등급 정도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3 정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 should app. 자, 조동사 문제가 의외로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것도 공부한 것하고 약간 다른 유형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살짝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도 역시 상관조 복사. 예, 빈도 3. 그 다음에 난이도 3.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저 내용 부분은 뭐 마찬가지로 그 좀 더 보충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인데 가운데 강조할 수 있는 게 명사랑 부사 형태고 그러면 명사 형태일 때 대시 위치나 뭐 이런 것들 바뀌는 거랑 그 다음에 부사구랑 뭐 부사 형태일 때 when이랑 where이랑 바뀌어지는 개념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y는 왜 안 쓰이고 how랑 why는 왜 이때 강조문에서 안 쓰이는지를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찍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3번 문법 설명을 하실 때 should have pp가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을 때는 말하셨을 때는 추측형으로
표현으로 이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제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약한 추측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김혜선 선생님의 지원과 선생님의 얘기한 내용을 참고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확신과 자신 있는 어떤 표현으로 강평이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듣는 사람으로 해도 확신이 가고 자신감이 늘어나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어떤 테크닉적인 면에서 선생님, 영어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 본인이 귀담아 듣고 네. 다음 강평까지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각자가 강평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선 우리가 강평할 때만 재판 앞에 가서 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강의실에서 설명할 때, 칠판 강의할 때는 이런 본맥과 이런 자신감으로 앞에 서라는 의미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